이렇게 풀 위에 올려주고 여기 검질이 가득한 나 혼자 다 해. 잘했다. 우리가 자연인이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서귀포시의 중산간 마을 도순동입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감귤 농사를 짓는데요. 감귤 꽃망울은 금세 터질 듯하고 온 마을에 곧 은은한 꽃향기가 퍼질 것 같습니다. 이야, 너무 좋아. 저 애들 좀 봐봐. 너무 이쁘다. 웬일이야. 귀여워.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봄날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도순 초등학교 앞에 제가 와 있는데요. 이 학교 앞에서 멈춰서 아이들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아, 정말 병아리들 같아. 그리고 학교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학교 풍경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오늘의 주인공이 오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명한 선생님. 저도 집에서 조그만한 우영팟에 막 농사도 짓고 근데 오늘 만나는 선생님이 또 그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전문가는 아닌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만 알겠어요. 그러면 전문가지. 자, 그럼 우린 또 오늘의 여러 가지를 제가 배우기 위해서 배움의 터로 또 함께 저와 떠나보시죠. 예, 삼촌이 예, 계신 예, 곳으로 예, 예. 50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만 지었다는 이영민 어르신. 지금은 도순마을에서 환경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실랑 아니에요, 씨? 네. 매실랑에 매실 벌써 달려온? 세상에. 많이 알았어요. 오, 벌써 이렇게 컸어요? 네. 이 매실나무에도 농약을 치니까 생각해보세요. 농약 친 농약을 울러먹는 게 매실이 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자연 네. 그대로. 이건 그대로. 농약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도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거구나. 예.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처음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을 땐 수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찾아낸 것이 미생물 유기농법.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이 기술을 전수하는 중인데요. 여기가 교실이에요. 이렇게 교육하는 자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삼촌 있고 다 선생님께서 여기서 수업을 하시는구나. 여긴 교장실이에요? 교장실이 아니고 이야 이거 다 일본어 책지지. 일본어 책.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차원이 있을 때는 새로운 걸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끝도 없이 공부를 자기가 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것이 어떻게 하다가 이 길에 들어오게 되셨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70년대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농약 중독으로 돌아가셔. 그런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생각한 게 80년대부터 오늘까지 친환경만 공부한 거예요. 모두가 농약을 한참 쓸 때 혼자 그 문제점을 깨닫고 해나가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할 때는 땅이 한 땀도 없었어. 부모님한테 물려받거나 없어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어려운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만평에 띠밭을 사가지고 띠밭 그걸 개간을 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70년도에 심어서 80년도에
유기재배로 들어가니까 농약을 안 해서 나무가 죽어가기 시작하고 가르쳐 줄 사람 없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돈 모은 건 없고 그래도 남은 것은 확실하게 유기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내 혼자만이라도 배울 수 있었다. 그게 끝입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연구하고 공부하며 아직도 배울 것과 해야 할 일이 많다는데요. 그래서 농사일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밀감 맛이에요. 이거 봐. 와! 이렇게. 그래, 이렇게 풀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이 풀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인산이 공급돼. 인산. 인산 비료가 공급돼. 비료를 안 줘도 풀이 공급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있어. 검질하고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없어.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나중에 수확할 때쯤은 그때, 이게 어떻게 돼 있어? 그땐 가위가 말라버렸어. 얘들 말라. 아, 자연스럽게. 네, 그게 자연의 죽어. 이치야. 네. 그러니까 굳이 전쟁 안 해도 된다. 삼촌 이거 뭐예요? 무슨? 크로바. 오, 이거 빨간 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빨간 크로바. 와, 너무너무 예쁘다. 여기 있는 풀도 엄청 다양하게 있어. 다양해. 지금 고사리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크로바 풀도 있고. 이거 전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죠, 땅을. 삼촌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방울진 거예요, 이거. 방울진, 정말이네? 이 방울진 때알 조직이 돼야 습도 보전이 되고, 이제 물기가 오래 가. 그리고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사는 땅이요. 개인적으로, 난 영이 하니까 너무 좋다, 무농약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뭐가 제일 좋을까? 공해가 없으니까, 몸이 가볍지. 나의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낀 거. 그건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나 이제까지 살았어. 맞아? 내가 꿈은 진짜 제주도만이라도 친환경도가 되는 걸 보고 죽었으면 하는 게 그게 꿈이야. 너무 저도 그런 꿈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1%거든. 1%인 제주도가 친환경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삼촌, 저도 정말 자랑, 진짜 창피하지만 우리 동네 삼촌들은 항상 혀를 차면서 지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영밭에서 막 제초제도 안 하고 풀 그냥 베다가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달걀 껍질 이런 거 큰 다라이에다 넣고 그냥 오줌도 쓰고요. 그거 원칙이요. 텃밭은 그게 원칙이에요. 들었지? 동네 삼촌들 잘 하고 있는 거래, 냄새다. 내 80년대부터 이제까지 농약한 것을 안 먹었거든. 쌀은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채소는 다 만들어서 먹었거든. 그래서 무공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 이 나이에도 건강한 게 아니냐.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얼굴이 반질반질 나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시간에 맞춰 순응하며 지켜온 땅. 그 굳은 신념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영민 어르신은 도순동에 12대째 살고 있는 마을 토박인데요. 안녕하세요. 삼촌, 옛날 사셨을 때랑 마을 풍경이 별로 변하지가 않으셨어요? 변한 건 없어요. 집만 이제 새 집으로 브로커집 지었다는 것뿐이지 없어. 전기가 중문면에서 제일 먼저 건 데가 여기요. 그때 일본 교포들이 자금 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가로등도 그때는 그래도 전기 처음 들어왔으니까 쫙 여기 10개 했어. 가로등 10개를 하니까
서귀포시에서 맨 처음. 이야. 그때 저 1100도로에서 예. 저 어승생에서 차가 쭉 내려오잖아요. 버스가 내려올 때 이 도순 마을이 보여. 반짝 이렇게. 그때 반짝. 하나니까. 다른 데는 다 까먼데. 아. 그때 참 나 혼자는 눈물을 흘렸더라고. 어. 오 벌이다. 손자들이 꿀을 주면 꿀 싫다는 손자는 하나도 없어. 어 너무 좋다 여기 진짜. 50년 동안 손수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를 마련해온 텃밭입니다. 10가지 정도의 제철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딸기 있다 여기다 먹을래 이거 여기 있어. 따먹어. 와 딸기 엄청 커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예. 이거 보세요. 어, 맞아요. 쫑긋한. 우와. 이게, 이게 농약을 안 하니까. 구멍이 뚫렸는데 이게 더 맛있는 거야. 벌레랑 같이 먹는 거. 이게 당도가 거의 꿀 같은데 꿀? 향도 너무 좋아. 세상에 나 아까 내 텃밭 사진 괜히 보여 창피하게.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리얼 프로페셔널의 텃밭 때까지 농약을 친다면은 그거 참 그건 문제가 많은 거다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게 그냥 농사로 딱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 농사 말고 다른 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들거나 한 적은 없으셨어요? 없어요. 한 번도? 네,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농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안전한 먹거리가 되겠다 하는 게 목표거든. 농약 없는, 제초제 없는, 화학비료 없는 먹거리를 만드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부 가르쳐 줘두고 농사를 끝내자 그거거든. 아직도 그러면 목표가 조금 남으셨나? 남았어요. 자기가 알면은 남에게도 가르쳐 줘라. 그런데 요새는 요새 사람들은 가르쳐 주면은 헤어보고 되면은 말 안 해줘. 아, 그거는 이기적인 마음이다. 네. 완전히 이기적인. 특히 농사는 이기적으로 되면 안 돼. 특히 농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은 뭐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삼촌. 우리 너무 아쉽지만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이 농부의 손 든든해. 한평생을 흙과 함께 해온 자연을 사랑하는 농사꾼. 은은한 감귤꽃 향기처럼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